한 대형 영화관에서 파는 1인용 팝콘 콜라 세트입니다. 팝콘 한 주먹에 콜라 한 컵인데 가격이 5,500원이나 합니다. 너무 비싸죠? 이렇게 영화관들이 음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음식을 사서 들어가는 관객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. 김정훈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. 콜라 큰 컵 한 잔에 약간의 팝콘. 이 1인용 팝콘 세트의 가격은 한 3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3, 4천 원. 팝콘이 너무 조그매가지고.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5,500원입니다. 하나 얼마예요? 하나에 5,500원이에요. 아, 그렇죠. 영화관 바로 옆 편의점과 비교해봤습니다. 편의점에선 팝콘 한 봉지에 1,000원, 콜라 두 캔에 2,600원, 모두 합쳐서 3,600원이면 됩니다. 먼저 팝콘. 1,000원짜리 편의점 팝콘 한 봉지를 영화관에서 구매한 5,500원짜리 팝콘 세트 그릇에 담아보니 한 그릇을 가득 채우고도 반이나 더 나왔습니다. 콜라도 편의점에서 산 캔 두 개가 영화관 콜라 컵을 거의 다 채웁니다. 편의점에서 살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양을 2,000원 가까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. 2인용, 3인용 세트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더 비싸져서 영화관에서 파는 음식 대부분은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. 비싼 음식 가격에 대한 관람객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2008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영화관의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. 극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요즘은 영화를 보면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 햄버거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. 물도 하나에 1,000원, 1,500원씩 하니까 비싸서 그냥 밖에서 하다가 먹어요. 하지만 간혹 도가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. 여성들이 먹고 있는 이 음식, 바로 김치만두입니다. 주변에 퍼지는 김치 냄새에 앞에 앉은 관객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불편한 내색을 보입니다. 요란하게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 관객도 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영화관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사람 때문에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경험담도 나왔습니다. 햄버거 먹고 냄새 많이 난다고 막 감자튀김 같은 거 그리고 흘리고 먹는 사람들도 많아서 비싼 영화관 음식 대신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관객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. 하지만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심도 필요해 보입니다. SBS 김종원입니다.